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SRF 시설과 관련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송풍기로 높이 쏘아올리기 때문에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굴뚝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포항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와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관한 상태에서 특수카메라로 SRF 굴뚝의 배출 물질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기가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송풍기를 이용해 배출 물질을 120m까지 쏘아올릴 수 있어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송풍기가 통풍력을 해서 쏘아올립니다. 그러면 이 통풍력에 의해서 한 120m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189m에서 이 대기가 확산됩니다. 주민들은 굴뚝 영상을 근거로 포항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SRF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OGI 카메라로 성경창 부주차장이 이야기한 160m 송풍기로 쏘아올린다는 거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SRF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인근 3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숨쉬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포항시가 끝까지 저 쓰레기 발전소를 가동한다면 저희들도 끝까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포항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송풍기의 성능을 추정했을 뿐이고, 동영상 역시 특수 카메라를 시험 촬영한 것으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아니며, 공식적인 촬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최초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이뤄졌던 포항시 SRF. 투표는 끝났지만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